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발굴한 유적입니다. 그리고 이 유물들이 이번에 발견된 그런 유물들입니다. 우리는 이 유적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소금을 생산한 그런 유적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유적은 여기에 있는 아궁시설과 거기서 뗀 불이 들어가서 소금을 생산하는 가마를 덮이는 시설,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열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연도로 이루어졌습니다. 생산시설을 보면은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인 고구려 시기 것으로 추산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발굴하는 과정에 수많은 고구려 시기의 질그릇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. 질그릇 유물들을 보면은 물을 길어오는 덩이와 그리고 생산된 소금을 물을 찌울 때 사용한 시루 조각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소금 가마의 규격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 형태가 네모난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 처음으로 보는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고구려 시기의 소금 생산 유적을 발굴함으로써 당시 우리 인민들이 매우 높은 기술을 가지고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